유명한 선수분께 하체 운동을 배우러 갔습니다. 저는 한 세션에 20만 원을 냈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IFBB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 대회에서 저도 믿기진 않지만 체급 1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운동을 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 유튜버 어썸블리스라고 합니다. 현재 한 5년째 유튜브를 운영 중이고 운동은 한 12년 정도 했습니다. 뭐 내추럴이라서 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도 그래도 파워리프팅 대회도 몇번 1등하고 보디빌딩 대회도 1등 몇번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사실 공부만 하던 일반인이었어요. 그렇기에 항상 운동을 배우러 다니는 입장이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10년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3개월 만에 식스팩을 만들었다는 후기가 적힌 글을 보고 당시 제가 한세달 생활비였던 50만 원을 주고 PT를 등록했어요. 2013년 시카고에 살 때는 식스팩 숏컷이라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그 당시 제 하루 생활비가 한 10달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00달러를 넘게 주고 온라인 동영상을 구매하게 됩니다. 또 2016년에는 수입이 0원이던 시절에 50만 원을 내고 역도 PT도 받았고요. 2017년에는 월급이 60만 원이었던 대학원생이었는데 80만 원을 내고 파워리프팅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취업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뭐 각종 세미나 및 유명 선수 PT로 한 달에 최소 100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계속 투자를 하면서 그 특별한 비법 같은 걸 계속 배우러 다녔습니다. 뭐 배움 자체를 즐기는 편이기도 하지만 정체는 도태라는 생각도 있었죠. 근데 하지만 사실은 제 배움의 이면에는 특별함을 배워서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불과 몇달 전에도 이 특별함을 찾아서 다녔는데, 이번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면서 하체의 분리도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사이즈 자체도 그렇게 좋진 않았으나, 뭐 어차피 다이어트 중에 사이즈 증가에 대한 욕심은 없었기에 분리도 자체를 높이고 싶었죠. 그래서 유명한 선수분께 하체 운동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갈라지는 하체를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배우러 갔던 것이죠. 참고로 저는 한 세션에 20만 원을 냈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IFBB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 대회에서 뭐 저도 믿기진 않지만 체급 1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운동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저는 2시간을 운동을 하면 1시간은 스쿼트만 했고 나머지 1시간은 레그 컬과 레그 익스텐션만 했습니다. 저는 늘 특별함을 찾으러 다녔고 단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 특별함을 찾다가 뒤통수를 얻어맞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스무 살때 50만 원을 주고 받았던 첫 PT는요, 진짜 미친 듯이 운동을 시켜서 운동은 무서운 거구나를 배웠습니다. 23살 때 구매했던 온라인 동영상은요, 현미밥과 닭가슴살을 아주 맛있게 먹는 법을 다양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늘 특별함을 찾으러 갔던 곳은 늘 특별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도 수강생들에게 꼭 저는 이 말을 전달합니다. 저는 특별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수년째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그 배움의 끝에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기본에 충실한 정말 우직한 반복만이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알려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운동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바라보고, 더 나답게 이해하며, 더내 것처럼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오랫동안 이 운동을 하는 방법을 깨달아 갑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클래스를 수강한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자신만의 운동 철학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단순히 3대 운동 증가 꿀팁 같은 특별함을 배우러 오신 분들은 잘 말씀을 드려서 돌려보내곤 합니다. 저는 정말 오랜 기간 특별함을 찾으러 다녔고 그 특별함은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것을 꾸준히 남들보다 오래 우직하게 할수 있는 실행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함은 무언가를 배워서 단기간에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꾸준히 오래 걷는 법이야말로 정말 특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특별한 것에 대한 배움을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저는 거기서 또 특별함은 없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가 결국 알고 있던 것을 흔들림 없이 시행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 믿음을 굳혀가는 과정으로 제 인생도 진행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스킬이 내 스쿼트를 더 잘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스쿼트가 내 스쿼트를 더 잘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이 간단한 사실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감사합니다.